아이유대 육산에서 1등 했던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B 리더 조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B 리드 보컬 유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B의 막내 케이나입니다. 네, 저희가 누구냐 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데뷔한 지 갓 한 달 반 정도 된 정말 풋풋한, 네, 이제 막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정말 풋풋한 신인 걸그룹 HB라는 팀입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자작곡이었어요. 여기 있는 저희 멤버 유미가 직접 작곡 작사한 곡입니다. 네, 그리고 안무까지도 저희가 직접 짠 정말 저희에게 특별한 곡이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바로 다음 곡 이제 들려드릴 건데 저희의 너무나도 소중한 평생 잊지 못할 저희의 데뷔곡죠. 미친 듯이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신나고 강력한 곡이니까 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자 그럼 마지막 곡 듣고요. 아쉽지만,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아 이제 아까 들으셨지만 데뷔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정말 올해 아마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네. 아, 감사합니다. HUB 좋아요. 근데 이 HUB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네. 네. HUB 그대로 읽으면 네. 허브라고 읽혀져요. 근데 네. 허브가 그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가요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라 네. 이렇게 해서 HUB라고 정해주셨고 이제 저희가 네.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서 You Bounce라고 붙였어요. 이제 저희의 음악을 듣고 같이 A Bounce Bounce 즐겨주셔도 좋겠다 해서 가요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서 저희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제목이라든지 중심, 올해도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좀 더 우리 HUB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어디 가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네. 정보를 좀 주세요. 네. 네, 저희 HUB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네. 페이스북에 HUB라고 검색하셔도 저희 페이지가 있고요. 네. 다음 카페에 가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됐으니까 많은 비전과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네. 앞으로의 이제 목표가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 뭐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정말 네. 퍼포먼스적으로 강한 팀이에요. 앞으로 더 화려한 모습들,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저희 HUB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V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V라이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네, 언니 네, 사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12일 날에 MBC 에브리원에서 하는 비디오스타라는 여러분 아시나요? 비디오스타 아시나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비디오스타 나올 테니까 네. 돈만 사서 해주세요. 꼭꼭! 알겠습니다. 리얼리스로 또 깨알같은 홍보 해야죠. 신인이니까 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많은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올 때 들어서 HUB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네 마지막 곡은 사실 제가 네. HUB 데뷔하기 전에